정신과 마음으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잠깐 떠났다가 지금 근심 걱정들 다 그곳에 비우고 까먹은 상태로 다시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행에 대한 곡을 쓴것 같아요.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들려드렸고요. 이 곡은 제가 맞춤 볼륨을 알려드릴게요. 노래 들으실 때. 인트로를 딱 들었을 때, 이 귀가 조금 터질 것 같은데? 하는 볼륨이 적당합니다. 그러면 정말 나중에, 뭔가 홀린 듯이 어디 간것 같고, 그래요. 이게 제가 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그렇게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이거 맥스로 이렇게 올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이렇게 귀 건강을 위해서 살짝만 이렇게 내려가지고, 조금 귀가 터질 것 같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잘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받은 사연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라디오 진행했던 것처럼 읽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 난장판이 될것 같으니까 제가 좀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타임엔 누가 BGM 하실래요? 너 갈래? 오빠가 해주세요. 보내주신 달 사진입니다. 독서실 갔다가 새벽 1시쯤에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서 봤던 달이 생각나요. 원래 하늘 보는 걸 많이 좋아해서 자주 옥상에 가몇 시간이고 멍 때리듯 하늘만 보던 때도 있었거든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하늘을 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건지 잘못 봤는데, 그날은 어떤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그냥 우연히 봤던 평범한 달임에도 왠지 모르게 유독 크고 밝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년 반 만에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사진 찍고 내려왔던 게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간답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아마 첫사랑이었나 봐요.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기타를 정말 좋아했는데, 밴드부이기도 해서 공연은 하는 곳도 자주 봤었답니다. 늘 일렉기타만 연주해서 저것만 치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만나서 산책하고 싶다고 하길래 같은 동네니까 대충 입고 나갔어요. 근데 통기타를 들고 온거 있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잖아. 첫사랑이랑 테두리. 집에서 계속 노래 듣고 연습했다고 하면서 서툴게 들려주는 선율이 너무 감동적이라 눈물을 참으려고 하늘을 보며 들었는데, 정말 그날만큼 달이 밝고 동그랬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시간이지만 늘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순간이라 꼭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내 취향에 맞춰서 무언가를 준비해 줬는데 아름답지 않은 게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땐 달이 예뻤다기보다는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달은 참 평범하지만 특별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이첫 번째 사연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날은 어떤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그냥 우연히 봤던 평범한 달임에도 왠지 모르게 유독 크고 밝아 보였던 것 같아요. 1년 반 만에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사진 찍고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이 간다고 하시는 게 나만의 장소가 있다는 게 정말 낭만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만의 장소 오늘부터 이렇게 찜꽁 해놓으시고 제일 뭐가 내가 좋아하는 게 제일 잘 보이는 곳 공연장 좌석인가? 그런 거 말고 달이나 별이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뻥 뚫린 곳, 그런 곳에 가셔서, 정해놓고 가셔서, 정해진 위로를 받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연들을 받고, 어떤 커버곡을 들려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던, 고등학생 때 많이 들었던 곡, 가져왔습니다. 옥상 달빛 선배님들의 하드코어 인생아라는 곡인데요. 그 전부터 제가 이 노래 듣고 인디 음악을 시작했다고 많이 여러 곳에서 말씀드렸었었는데, 드디어 제대로 불러보는 것 같아요.
너무 아끼는 곡은 쉽게 못 부르겠더라고요. 불러도 불러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아끼던 곡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드코어 인생아 들려드릴게요.